안녕하세요. 전혀 맞지 않네. 오늘 좀 정해. 제작진들로 포기했어 지금 보니까. 그냥 애들 맘대로 해라 지금 이제. K리그 구단이 위치한 도시의 맛집 추천. 저희가 또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먹으러 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아닙니다만 먹으러 가시는 분들 식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인정. 막립이야. 그리고 그래서 인정. 아무거나 저도 잘 먹어요. 맛집을 굳이 가진 않거든요. 근데 맛집에 진심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경기가 있는 도시에 가서 지인들한테 물어봤냐. 이 동네는 뭘 먹어야 되냐 물어본 다음에 경기 끝나고 같이 경기 본 사람하고 가서 한잔 먹으면서 경기의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제가 주로 좀 술 냄새 나는 데를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유변이 좋아하는 데가 식당의 위생을 따지지 않아요. 식당의 위생이 약간 맛집이면 된다. 그렇지. 식당의 위생이 나쁘면 나쁠수록 오히려 찐맛집이다.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할 수 있어. 너무 잘 정비되어 있는 것보다는 깔끔한 이런 내공이 느껴지는. 그렇지. 두 분 어떠세요? 저는 출장을 중계하러 가면은 먹으러 갑니다. 기본적으로 먹으러 간다. 중계 준비 끝나고 그다음에 하는 저의 루틴이 그 지역민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지역민들이 가는 맛집을 일부러 좀 찾아가는. 형님 어떠세요? 저는 근데 이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서 고깃집 맛집은 다 알죠. 울산에 지금 울산에 맛집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K리그 1 작년 순위 기준으로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1등부터 12등까지 이렇게 뭐 쭉 내려가면서 제가 울산에 몇 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부터 7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맛집은 제가 다 알고 있죠. 아무래도 울산에 가장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형님의 추천부터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고깃집으로 따지면 울산 포크 참 한우를 알고 있어요. 그 울산 선수도 많이 가요. 제가 일기고 거기 개척 기수가 있습니까? 기수가 있어. 그 이후에 이제 근호도 다니고 이제 울산 시청에도 선수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울산 하면 또 삼산 밀면이라고 그 삼산의 밀면이라도 유명한 데가 있어요. 저 거기 가면은 뭐 한참 먹을 때는 비빔으로 두 그릇, 그냥 물로 두 그릇, 만두 두 사발. 그 먹는 걸로 그때 와이프랑 연애할 때 어필했던 나 이만큼 먹어 하면서. 잘 먹는 걸로? 잘 먹는 걸로 어필했던 아 그걸로? 진짜 그런 걸로 어필했던 와이프가 그 사람이 왜 자꾸 내 앞에 저렇게 많이 먹지? 많이 먹는 것 중에 그 질문이 있잖아요. 햄 최면 햄버거 최대 몇 개 있어요? 저 옛날에 그 브랜드 얘기도 돼요? 롯데리아 PPL 좀 많이 넣어주세요. 제가 새우버거 그래도 한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한 10개 먹을 수 있습니다. 10개요? 10개 충분합니다. 새우버거는 한 입에 반이거든요. 한 입에 반을 드신다고요? 네, 새우버거 좀 작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먹으면은 양이 안 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우버거 사와가지고 한 5-6개는 그냥 기본으로 그냥 배가 안 불러. 더 먹고 싶으면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PPL을 넣어주시면 제가 여기서 먹는 거죠. 그리고 콜라는 제로 콜라로 살찌니까. 오케이. 아, 양지우산. 울산 가서 우리가 롯데리아를 먹을 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삼산 밀면. 삼산 밀면이라고 어디라고요? 포크 어디? 울산 포크 울산 참한우. 포크 참한우. 울산 네. 포크 참한우. 네. 명촌동에 있어요. 명촌동. 명촌동에 있나 보다. 네. 형님 사인 있어요 여기? 아 있죠. 있죠. 김영광 인증 맛집이네요. 무조건. 이훈재 코치 있습니까?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수원은 그 이미 소문 났더라고요. 맛집을 갔다가 사인을 다 보내. 그러면 운지 형 사인 있으면 찐맛집. 인정 없나? 인정 안 돼. 인정. 맞아. 제가 듣기로는 또 다르다고 하던데. 운지 단순 사인하고 이렇게 동물들인 사인이 약간 감명을 맛있다고. 요청받아서 한 거랑 진짜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거랑 근데 운지 형 성격상 맛있었을 때 사인했을 건데 아마? 아니면 뭔가 맛있어요를 더 써줬나? 하나가 더 첨가가 돼. 완전 진짜라고. 운지 형 오래 보시잖아요. 미식가예요. 맛있는 거 먹어요. 맛없는 것도 안 먹어. 이란 갔을 때 양갈비 먹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란 가면은 양갈비가 달라. 우리는 한국에서 양갈비 이만하잖아. 이란 이만해. 엄청 커. 맛있어. 거의 맛있어. 많이 크구만. 그런데 그거를 28개인가 29개 먹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란 맛집 추천하는 게 아니라 울산 맛집 추천하는 거니까. 울산은 일단 형님은 두 개 추천해 주셨고. 근데 울산 삼삼일면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잘 가야 돼요. 아 지점들이 여러 개 있어요? 네. 그 워낙 잘 돼가지고 이름이 막 비슷한 데가 많아요. 네. 그 원래 본점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제가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당첨되면 알려드릴게요. 구독자 이벤트? 갑자기? 우리 형님은? 저는 울산에 홍보팀의 이제 이름 말해도 되나? 얘기해요. 강한 프로라고. 강한 프로랑 친해요? 친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울산 중계 가는 날 좀 일찍 내려오세요. 같이 점심 먹어요. 그럼 그래 점심 먹자 해서 갔는데 너무 자신 있게 데려갔던 그 맛집 6일회집 맞는 것 같아요. 감히 말씀드리면 그 물회집은 저의 진짜 맛있어요. 인생 물회집이었습니다. 그게 여름에 그 얼음 띄워서 먹으면 진짜 그래요? 끝나요. 초고추장 베이스 해가지고 그 안에 회랑 버무려서 야채랑 채소랑 해가지고 했는데 사이다 좀 넣어 먹었어요. 맞아 사이다 살짝 넣고 제가 제대로 먹어요. 그냥 끝. 끝날. 끝. 아 진짜? 그럼 마지막에 루미가 사이다를 좀 넣어야 돼. 제로 사이다로. 그렇지. 아, 또 양심상 살찌니까. 살찌면 안 되니까. 또 한 군데를 더 추천해 드리면 울산 축구의 그 모기업이 어딘가요? 현대죠. 현대. 네. 현대하면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 정주영 회장님이시죠. 그렇죠. 정주영 회장님의
단골집. 뭐야 준비 많이 했네 이 형. 나는 오늘 이거 딴 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저희가 그것만 준비했어. 저희가 국밥집 아니에요? 거기 그 저희는요. 만두집입니다. 만두집. 나 거기 못 들어갔다. 진미만두라고. 진미만두. 진미만두. 정주영 회장님이 한 번씩 간부 임원들을 모두 모아가서 가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서 먹는 거. 만두 사실 시장에도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비슷하죠. 또 냉동만두 뭐 비비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아 비비고 만두 맛있더라. 맛있죠. 맛있어. 맛있는데 저... 그 만두하고는. 아, 비비고 만두 저 맛있게 먹어요. 아, 여기서 또 PP해. 제가 집에서 많이 비비고 먹습니다. 비비고 PP해. 애들도 많이 구워주고 제가. 네. 틈만 나면 PP해. 어떤 스타일 만두? 약간 피가 얇아요? 피가 얇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데 그 씹었을 때 쫀득쫀득함. 아. 그 그리고 안에 그 만두소에 딱 씹었을 때 터지는 그 육즙이 그냥 이제 줄줄줄줄 흐릅니다. 아, 뭐 요리왕 비열이요? 미미! 미미! 저는 지지난주에 울산 갔다 왔을 때 갔던 데 일단 한 군데 그 언양 기왓집 불고기. 기왓집 불고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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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양 불고기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울산역 근처가 언양이니까. 아, 그쵸, 그쵸. 거기 가니까 맛있더라고요. 거기가 되게. 거기 한 군데랑 삼산에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이름 뭐예요? 보이브라질. 보이브라질? 그냥 그 고기 썰어주는 데 맞아요. 맞아요. 그 보이브라질이 고기 뷔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맛있어요. 근데 저는 고기보다 거기서 시나몬 파인애플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거 먹으면 홍보예요. 아, 나 근데 그거 여기 있다! 고기를 하도 많이 먹으면 한 번씩 와서 그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포만감을 주거든. 그만 먹으라는 소리야. 나 홍보였구나. 아니, 거기가 예전에 뭐 레오나르도나 바코 이런 선수들이 되게 거기를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브라질 선수 뭐 켈빈이나 마테우스 이런 선수 있으니까 거기 가면 또 운 좋으면 또 볼 수 만날 수 있겠네 진짜. 에, 에. 근데 그 동구에 나 아까 빼먹었는데 거기에 국밥집 계속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 국밥집 진짜 맛있거든요. 가면은 국밥에 밥이랑 같이 줘요. 그냥 숟가락 또 꼽아서 갖다 줘요. 아, 그게 찐맛집이지. 이만한 솥에서 딱 뜨면은 건더기가 거의 뭐 반이에요. 오. 그래서 엄청 맛있었던 생각이 갑자기 나네. 와 갑자기 그것도 하고 싶다. 맞아요. 우와 대박. 고기 진짜 맛있거든요. 아, 나는 그 물회집이 궁금하다.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물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한번 물회가 뭘 맛있게 되잖아요. 한번 딱 먹잖아요. 이래 전부 다. 뭐야? 새로운 세계를 영접하실 겁니다. 물회가 왜 이래? 약간 이런 게. 지금까지 물회를 먹으면서 저는 밥을 말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밥을 두 그릇 말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두 그릇을 막아봐요. 신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요. 거기니까 감독님, 코치님도 자주 가고 선수들도 자주 가고 다 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거기를 가는 게 맛집도 맛집인데 기력 회복하려고도 가요. 맞아요. 그거 먹고 여름에 여름에 먹으면 진짜 짱이에요. 베스트 맛집은 보니까 6일 그런 것 같은데요, 느낌이? 거기 워낙 많이 가니까.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맞았다. 가장 중요한 예. 가장 사실 지난 시간. 우리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요겁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즌 리그 2위였던 포항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 혹시 뭐 좀 인연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인연 있죠. 네, 제가 물병 던져서 고도배 물병. 물병 있네, 물병. 다음 경기 못 뛰어가지고 져가지고 하필 있네 이거. 2대5로 지는 바람에 벌금 2,000만 원 맞았던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아전이. 포항에 그때 화용이가 이제 있었고 유소연 대표를 같이 갔었던 친구여가지고 포항에서 항상 화용이가 한 번씩 과메기나 대게를 보내줘. 또 많이 보내줘요 대게를. 털이 딱 있는데 그때 살이 딱 들면 농담하지고 잘 안 빠져. 살이 꽉 차가지고 잘 안 빠지는 정도로. 그건 들리근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살이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 어디 가서 막 사 먹잖아요. 네. 그런 거는 다르더라고.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과메기는 못 먹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네. 맛있는데? 홍어나 약간 이런 향이 강한 홍어도 나도 먹겠더라고. 그래요? 홍어 먹어요? 환장하죠. 진짜. 네. 좋아해요? 저 홍어 먹죠. 그 암모니아 네. 이걸 하냐 아니냐 차이네. 맞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안 하니까. 차이네. 아, 그런가 보다. 과메기도 이거 없이 먹기는 조금 힘들죠. 홍어를 못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암모니아 그 냄새 있잖아요. 네. 그 냄새가 초등학교 때 시합을 나갈 때 정신 못 차려 나오잖아요. 그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뭘 했냐면 그 암모니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솜에다 적셔가지고 감독님 항상 그거였어요. 한번 하라고. 깨라 정신 차려 나가라고. 그 암모니아 그 냄새가 독하잖아요. 네. 그 냄새가 너무 싫은데 그 홍어 먹으라 그 냄새 딱 나더라고. 맞아. 몸도 바로 던졌어요. 저는 추천을 몇 군데 받았어요. 어디 물회가 유명한데 한 군데가 있었어요. 환희와 횟집.
아 이거 나 들어본 것 같긴 하다. 네. 아. 스카이 스포츠 양 이거 10년 전부터 양정욱 PD. 스카이 스포츠 양정욱 PD가 일단 추천했었고 미식가요. 진짜 미식가요. 거기에 플러스 조언이 들어온 게 물에도 물인데 매운탕이 진짜 맛있대요. 매운탕이 매운탕을 꼭 먹어보래요. 거기 프런트 추천. 그럼 이건 뭐 공인된 곳이네. 그러면 공인된 선수들이 곳이야. 회식하는 곳인가 보다. 그리고 다양한 메뉴들이 또 추천이 들어왔었거든요. 회는 추암, 추암이라는 가게가 되게 유명하다 그러고. 추암. 추암. 예. 그리고 소머리 국밥집도 있대요. 그러니까 포항하면 소머리 국밥이 잘 연결이 안 되긴 하는데 장기 식당이라는 데가 유명하대요. 나왔구만. 아 있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 내가 있었네. 장기 식당의 수육이 진짜 맛있대요. 아 환장합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장기 식당의. 제가 이틀 전에 갔다 왔습니다. 전에 사실 호텔을 위해서 일부러 갔다 왔어요. 맛을 한번 다시 느끼기 위해서. 국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맑아서 이제 목 넘길 때 그렇게 넘어가는 것과 막 얼큰해가지고 목을 막 때리면서 넘어가는 국물이 있고 그리고 그 묵직하게 부드럽게 싹 만지면서 넘어가는 국물이 있거든요. 장기 식당 국물이 딱 그거예요. 예, 목을 살짝 어루만지면서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정도예요? 네, 이게 먹으면 약간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국물. 그리고 국물 안에 고기가 거의 한 3분의 2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정말 뭐 아 지금도 침 넘어가네. 네. 아니 이 형 볼 때마다 우리가 축구 유튜브 하려고 모였는데 맛집 이야기하라고 온 사람. 나 요리왕 비룡 같아. 나는 지방 다니면서 맛집 다니는 아 지난번에도 울산 맛집 얘기할 때 제일 신나가지고 얘기하더니 오늘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외삼촌이 포항제철에 다니셨었고 숙모가 포항 죽도시장에서 아귀찜집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거기 되게 맛있었는데 아귀찜 나 여기 있어. 아귀찜이 아귀 수육이야. 이것도 달라. 아구 수육. 미음으로 시작하지? 아니야. 딴 데야. 딴 데야? 어디야? 강구산 아구. 강구산 아구? 강구산 아구. 저건 아니다. 아구 수육은 뭐예요? 아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아귀찜은 그 빨간 거잖아요. 예. 빨간 게 아니고 그냥 하얗게. 그냥 하얗게. 그 살짝 삶아서 잘 삶아서 나는 강구산 아구를 추천받았는데 그럼 형이 알고 있는 데는 어딘데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데는 상호가 이제 밀레니엄이라고 밀레니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게가 겉에 보면은 약간 옛날에 그 바닥게임 성인 오락실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너무 맛있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날 나 이날 그 아기 수육 먹으러 가야지 해서 시키면은 절대 못 먹어요. 절대적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먹을 수 있는 아기 수육. 줄 서야 돼요? 줄 서야 돼? 줄 서서도 못 먹죠. 그날 가서 못 하니까 미리 예약을 주문을 해놔야 돼요. 그 정도야? 진짜. 올라왔는데 이제 인기 좀 식었겠지 하고 오픈 시간 맞춰서 갔다가 당당하게 빡빡하게. 그래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야. 안 되는 그런 집이 아니야. 혜진 좀 따져야 되겠는데 이걸 알아야지 말이야. 아 이거 제 친구가 부채가 있네. 해산물 천국 소주타운이래요. 이거 너무 좋은데. 소주가 문어사마비 유명한 데도 또 있대요. 문어사마. 문어사마. 홍어사마 말고 마당해물이라는 곳이 유명하다고. 예.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K리그파에서 또 포항의 아들로 유명한 기자 조성용 기자. 조성용 기자가 유일하게 추천한 곳 쌍사 항구동이라는 횟집이 있습니다. 쌍사 항구동이 여기가 회가 맛있대요. 쌍사 항구동. 제가 이제 그 추천하는 데는 용덕 횟집이라고 북부시장 안에 있는 데인데요. 거긴 가면 물이 없어요. 물인데. 그래서 어떻게 물이 없어? 네, 어떻게 나오냐면 물인데 물이 없다니. 네, 그러니까 무랑 오이랑 배 같은 거로 채를 썰고 가자미 같은 이렇게 넓적한 친구들을 썰어서 부드럽게 나오는데 거기에 고추장을 딱 한 숟갈 얹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벼 놓으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채수가 나와요. 그래서 되게 담백하고 또 회가 부드러워서 자연스럽게 밥을 밥을 말아서 밥을 말아서 먹을 수가 그게 있고 이게 물이 없으니까 술을 시키기 위한 상술 아닐까요? 근데 나중에는 또 물회가 돼요. 채수가 나와서 오래 가지고 제가 2019년에 처음 갔었는데 제 친구가 여긴 물인데 물이 없네요 이런 거예요. 병을 칠 뻔했어요. 자연스럽게 혼이 나고 이제 이 소주를 박살내고 지나갔던 곳이 굉장한 곳이 테이블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실 수는 있습니다. 아, 많이 왔어. 웨이팅을 있을 수 있다. 네. 테이블이 별로 없어. 진짜 찐맛집이구나. 이런 거 꼭 가야겠다. 제가 나온 김에 마저 다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경기장에서 쥐포구워 드셔라 얘기를 꼭 드리는데 그 스틸리아드 쥐포가 그렇게 아니 아무래도 이거 그, 얘기하더라고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스틸리아드는 중계석 뒤에 매점이 있어요.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는데 죽을 것 같아 진짜. 아니 쥐포냄새 계속 나. 아니 여러 군데 사실 우리는 중계 방송을 가잖아. 근데 음식 냄새가 그렇게 진동하는 데는 스틸리아드가 유일해요. 그리고 그 스틸리아드가 약간 좀 그 약간 고즈넉한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먹으면은 직접 구우면서 이게 침이 막 나오면서 그거부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저도 현지인한테 또 추천받을 텐데 죽도 시장이 이제 수제비 골목이라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라고. 옥수수? 네, 오기네 수제비 칼국수였나? 그래서 아, 약자로. 네, 그렇게 아, 이제 옥수수. 여러 집이 다 있어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이게 멸치 육수 같이 이렇게 깔끔한 거에 그냥 수제비랑 칼국수가 얇게 썰어서 들어가 있는데 소주 마시고 다음날 먹으면 어 하면서 땀이 촥 나는 네,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가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습니다. 갈 데가 많이 생겨. 지금 어, 써놓은 게 이거 앞서 내려가면 다섯 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보시는 분들도 뭐 추천하고 싶은 거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도 네. 봐가지고 또 참고해서 아마도 우리 옵사이드 테이블에서 가장 흥하는 콘텐츠는 이거가 될 것 같아요. 포항 팬분들도 많이 남겨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또 거기 계신 로컬 그러니까. 맛집이 네. 찐 맛집이니까 맞아, 맞아, 모르는 맞아. 데가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진짜 어떤 한 집만 계속 어, 어, 가장 많은 추천 뭐 좋아요 받은 거 해가지고. 근데 찐맛집이면 막 자기들만 알고 있는 로컬 맛집 있을 수 있어요. 있어 있어. 밀레니엄 밀레니엄 맞아. 밀레니엄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오태입니다. 어저께 그 광주에서 술을 달리고 오느라 컨디션이 빠르게 박공석 캐스터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어디 갔다 왔어요 어저께? 아니 어제는 이제 일단은 광주 송정역 앞에 떡갈비 거리 떡갈비 거리 아, 떡갈비를 먹었는데 거기가 떡갈비 어 나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야? 떡갈비가 갑자기 살아났는데? 어? 어? 말을 말하시죠 떡갈비도 떡갈비인데 뼈국인가? 무한리필이 되더라고요. 정말 떡갈비에 밥만 먹을 생각도 좀 있었는데 뼈국을 한 입 딱 넣는 순간 아 이거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까기 시작했죠. 그, 그 광주 소주가 뭐죠? 그 입세주 입세주 전라도 거의 양주에서 나오는 지역 술을 먹어야죠. 입세주 먹어야죠. 오늘 저희가 광주 맛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난 시즌 3위 광주 네. 광주는 워낙에 일단 기본적으로 맛으로는 최강자고 맞아, 한국에서는 맞아, 맞아. 여기 우리 구성원 중에서도 광주를 꽉 잡고 계신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아니 사실 광주는 아무데나 가서 먹어도 평타 이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네. 오히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맞아, 돼 있으니까 맞아, 맞아.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좀 네.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알려주러 갖고 왔죠 아~ 일단 경중이 알죠 김경중 네, 김경중, 아, 예, 예. 김경중 선수 부모님이 또 거기서 맛집을 하시거든요 광주에서요? 네, 광주에서 한우면과 돌가마 여기 갈라고. 진짜 선지고 계속 무한리필을 해주죠 야, 선지가 없어지면 계속 갖다줘 서비스가 또 어마어마하고 고기가 때깔이 최상 봤는데 너무 맛있는 고기여가지고 너무 놀랬고 그냥 그러면... 아이 그러면 난리나 그러면 끝나 다음 경기 수원 경기다 그러면은 뭐 그냥 아 그러면은 네. 그러면 난리 나지 그리고 이제 구시청 엄마네 돼지찌개 이건 내가 가서 먹어봤는데 구시청 엄마네 매운 거 좋아하세요 매운 거? 저도 여기 저번에 여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끝장난대 밥에다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비벼서 먹는 건데 아 나 여기 가봤다 여기 죽어 여기 줄 엄청 서요 줄도 쓰고 죽어 한 번에 먹어봐 맞아. 약간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 계란후라이도 완전 좋지. 맞아. 그리고 천담공원 국밥. 여기도 엄청 맛집이라고 하고 명화 식육식당. 유명하지. 여기에 애호박찌개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고. 저 제가 영광이죠 영광. 영광굴비 정식 맛있는데. 아. 네, 고향의 봄이라고. 고향의 봄. 네, 여기 진짜 완전 굴비를 딱 뜨잖아요. 후두두두 다 떨어져 이렇게. 아 보리굴비. 네, 보리굴비 싹 한 명이 그냥 뜯으면. 그냥 올려지는 거잖아 이렇게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쭈르륵 밥에다 딱 올려가지고 밥 한 공기 먹을 때 보리굴 하나씩 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KBC 광주 방송이 있는데 그쪽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뉴스퀘어 바로 그 저도 이제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리스트로 갖고 왔을 것 같은데 여긴 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영묘리탕 영묘리탕 확실히 광주 맛집은 딱 정해져 있네요 아니 근데 영묘리탕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미나리 추가를 하지 않는 점은 경상을 하면 안 돼요 맞아 네, 근데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미나리를 먹으면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엄청 잘 어울리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근데 개인적인 평가는 초반에 무지하게 맛있는데 사실 미나리 추가를 안 하면 좀 느끼해 약간 그치 네. 그래서 미나리 추가를 남들 피디 하셔서 드시면 좋다 그래야지 그게 완성이다 이거는 광산도 쪽에 있다는데 경기장이랑 좀 멀더라고요 유황오리 옹구생산국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오리를 볶아서 주세요 아그 양념으로 네, 양념으로 주시는데 주물럭처럼 네, 오리 주물럭인데 여기도 이제 미나리를 얹어서 같이 주신다고 그 전라도 주신다고. 쪽이 미나리를 많이 원래 좀 많이 써요 음식할 때 오리탕에도 마찬가지고 염소탕도 그렇고 미나리를 조금 미나리가 그 느끼한 것도 잡아주고 약간 잡내를
조금 잡아주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오리탕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 오리고기만 먹었어요. 오리고기만 먹고 커가지고 좀 몸이 튼튼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리탕에 대한 그 미나리가 왜 들어가는지도 다 알고 있고, 주식이 거의 오리탕이었으니까. 그 제대로 먹는 사람은 오리탕에다가 뭘 넣냐면은 들깨가루. 들깨가루 넣고 그다음에 들깨가루랑 초장이랑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오리고기 딱 찍어 먹으면 진짜 완전 미나리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 끝나거든요. 이게 반응이 실시간으로 보네. 저도 이제 어저께 그 박봉석 캐스터랑 같이 출장을 갔던 PD들한테 이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경기장 근처에 한 군데가 또 있대요. 여기는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닌데 양다린이라는 곳입니다. 양다린이라는 곳인데, 양다린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는 오만 것들 다 판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메뉴를 보니까 고기류, 식사류, 뭐 안주류 해가지고 진짜 포차만 해. 그냥 다 파는? 그냥 다 파는 데인데 진짜 맛있대요. 그 이모님이 음식이 엄청 잘하잖아요. 그렇대요. 여기가 그 저기 경기장 근처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영업시간이 좀 기네요. 12시 넘어서도 하니까. 아, 술이랑 같이 다 이제. 아, 평일에는 2시까지, 주말에는 4시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아, 이건 그냥 술 먹으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녁에 열어서 새벽에 닫아요. 아. 지금 새벽까지 한다는 게 되게 지금 귀가 그러니까. 뻥. 여기서 이제 출장을 좀 길게 하겠다. 1박을 하겠다. 이러면 여기를 마음 가야지. 먹고 하면. 저는 하나 또 숨겨둔 맛집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경기장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금탑 소머리 국밥이라고. 금탑 소머리 국밥? 네, 여기는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유명한 데는 아니에요. 근데 딱 가서 국물 딱 뜨는 순간 이틀 하나 바로 이렇게. 그게 전라도예요. 네, 약간 살짝 그 속에 콩콩한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 이건 바로 맞아. 꺼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제 기억에는 또 냉장고에서 꺼내다 먹으라고 하는 그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인생보다는 감성이 중요한 그래서 열면은 얼기 직전에 그런 곳이었고 김치 이렇게 단지 이렇게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끝나자마자 가볍게 가셔서 저녁을 해결하실 때 가시면 좋지 않을까. 얘 보니까 양다린이랑 금탑 소머리 국밥이 200m, 300m 거리야. 그러니까 국밥 먹고 좀 걷다가 술 땡기다 그러면은 양다린 가시면 제가 좀 크로스테크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데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안 유명한 데를 우리가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미 오리탕 같은 데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제가 나름대로 전 두 개인데요. 예. 일단 한 군데는 가본 데고 한 군데는 추천을 받았는데 너무 가고 싶은데 최주원 육개장이라고 여기도 나름 유명한데요. 예. 이름 걸고 하는 이름 걸고 하는 데는 뭐 일단 뭐 믿고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 육개장이 정말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가보라고 해서 꼭 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가가지고 다음 주에 광주를 가니까 한번 가보고 경중이네도 꼭 경중이네. 경중이네 나이지. 김경중 선수가 가겠어. 형이잖아. 내가 형인가? 형이지. 내가 형이구나.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웰빙 밥상이라고. 웰빙 밥상. 밀레니엄이. 밀레니엄이 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밀레니엄이어서 지금 웰빙 또. 아침에만 드실 수 있는. 광주의 웰빙 밥상이라고. 이게 밥집이기도 하면서 이제 술집으로도 함께하는 집인데 여기서. 이름이 독특하면 항상 술이랑 같이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제가 광주에 사는 형님 중에 제 인생의 롤모델로 삼는 형님이 한 분이세요. 예. 장훈진이라고 저기 내 고등학교 선배인데. 이름 얘기하는 게 모르잖아. 그 형이 이제 데려간 집인데 가면 꼭 먹어야 될 게 이제 병어조림. 예, 병어조림. 병어 맛있죠. 야들야들하게 시켜가지고 먹고 거기서 또 해산물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시켜도 맛있습니다. 예, 부족해가지고 뭐 숙회 같은 것도 맛있고. 첨단에 여기 있습니다. 첨단이지고. 첨단이지고 맞아요. 첨단이지고. 닭볶음탕이랑 뭐 돼지 그냥 다 팔아 어쨌든. 그래서 거기도 앉아서 병어조림 하나 시켜 놓으면은 1인당 소주 한 두세 병을 기본. 근데 1인당 소주 두세 병 먹으면 안 취하는 거예요? 취하죠. 와. 취하는데 이 여기도 약간 그 뭐랄까 여기만 그렇게 로컬 사람들 바글바글. 검증된데. 그래서 광주는 다 동의하시겠지만 예. 허덕보이네. 광주는 제가 경상도 사람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데 다 들어가면은 항상 맞아요. 평균 이상을 보장을 받는 곳이 광주 그리고 전주 이런 곳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천을 미처 해드리지 못한 곳곳에 숨은 맛집들이 있으니까 특히나 많이 제보를 해주시고 DM 같은 거 굉장히 환영합니다. 사진까지 첨부가 돼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태입니다. 오태. 하염.
맛집은 무조건 봉사형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전주는 사실 조금 먼저 좀 깔고 가는 게 전주에는 제가 딱히 지인이 없다 보니까 술을 못 먹고 그냥 누구나 아는 그런 집만 갔다 와가지고 추천받은 데. 갔던 데도 한 군데야. 간 데는 저는 이제 제가 저의 소울푸드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 네 개다. 돈가스, 떡볶이, 짜장면, 제육. 아, 네. 근데 맛있는 걸 진짜 딱 좋아하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저 웬만한 지역 가면 그 네 가지에서는 꼭 한 번씩 맛을 보려고 하는데 이번 전주 갔을 때는 이제 한미반점이라고 이게 물짜장이 물짜장 데가 있어요. 약간 물짜장은 뭐예요? 허름하고 이게 짜장면이 좀 있는 맛있어. 근데 우리 가는 그 짜장면의 그 검은 짜장이 아니라 붉은색이 붉은 갈색 어쨌든 그런 짜장. 나 안 먹었어 그거 한 번도. 근데 맛이 또 짜장면하고 또 조금 달라요. 물짜장과 함께 이제 간짜장을 하나 같이. 아, 배고파 갑자기. 아, 물짜장보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한미반점에서는 간짜장이 더 간짜장이 아니었나. 한미반점. 네, 한미반점의 간짜장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서 한번 꼭 드셔보시길. 어디 있는 거고요? 네이버가 알려줄 겁니다. 전주 가면은 이제 가장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국밥 가운데서도 피순대 국밥이 있잖아요. 피순대 드실 때 뭐에 찍어 드시나요? 저는 그냥 뭐 있는 대로 먹습니다. 피순대 집을 저도 전주에서 처음 가봤어요. 혹시 말하려고 하는 데랑 같은 데인가? 거기인가? 조정래 피순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지. 거기. 순대를 찍어 먹을 때 이 전주 지인이 얘기해 준 게 딴 데 엉뚱하게 찍어 먹지 말고 피순대는 꼭 초장이다. 네, 아, 초장을 꼭 찍어 드셔라. 이 얘기를 꼭 하라고 저한테 이제 명령을 해서 지금 하고 갑니다. 아, 초장, 초장은 뭐 피순대는 초장. 음식의 그 초장. 필수지, 필수. 또 있어요?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태평집이라고. 태평집. 소바가 유명한 집이긴 한데 콩국수가 훨씬 더 맛있다고. 그래서 여름 이제 더워지잖아요. 태평집 가셔서 콩국수를 즐겨보세요. 태평. 제가 고른데도 절대 모르는 곳이에요. 민속주점집인데요. 소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리 소음? 그 소음. 소음이라는 그 민속주점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맛집 콘텐츠를 하면서 저는 사실 막립이라 가지고 어지간하면 감동을 잘 받지 않는데 진짜 개맛있어요. 상상이 안 되는 맛이에요. 뭘 먹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인스타에 찾아봤어. 근데 이제 관자 요리가 일단 맛있었고 관자 요리가 맛있었고 특히나 이 메인 말고 곁들인 메뉴들이 있거든요. 감자전, 버섯볶음, 라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름만 들으면 되게 평범하잖아요. 진짜 개맛있어. 특히 버섯볶음은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섯볶음계의 그 마약 같은 이런 맛이에요. 여기를 식사하러 가신 겁니까? 술을 드시러 간 겁니까? 그러니까 경기를 보고 나서 경기 보고 나서 그냥 밥을 먹으러 갔어요. 민속주점을 밥을 먹으러 갔다고? 보면은 제가 이제 서강대 출신인데 서강대 앞에도 되게 유명한 그 민속주점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뭐 산같이 이런 데들이 있었는데 일제 학교 앞에 있어요. 약간 난 그런 느낌인 줄 알고 같이 비도 오고 하니까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진짜? 이거는 블루리본 뭐 이런 거 올라가야 되는 그런 미슐랭 올라가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랑 여자친구랑 그다음에 이제 홍콩 동생과 홍콩 동생의 남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서 갔었는데 홍콩 동생의 남편 이분이 어떤 분이냐? 포항공대를 나오고 지금은 삼성전자를 다니는 엄청 초엘리트입니다. 그러네.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전주로 이사를 와도 되는 맛이다. 이것 때문에 전주로 이사를 왔다고? 그렇지. 삼성전자를 버리고 현대자동차에 재취업을 해도 되는 맛이야 이거. 그 정도로 얘기했어? 진짜 맛있어. 진짜 감히 전주에 숨어 있는 최고 전업 중에 한 군데다. 버섯 요리가 아니면 전부 다? 싹 다. 저를 믿고 가보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면 진짜 찐맛집이라는 건데. 더 추천해도 됩니까? 이건 지인 가게긴 한데요. 여기 지인이 하는데. 지인이 하는데 무조건 추천해야 돼요. 지인이 하는 곳인데 아이마미따라는 멕시코 음식점이 있습니다. 아이마미따. 한국 남성분과 멕시코 여성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멕시칸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멕시코 음식. 그러니까 로컬라이징이 되지 않은 그냥 완전 멕시코 스타일 그대로. 근데 멕시코 음식 맛있다고 들었는데. 멕시코 이제 아내분의 외할아버지가 되게 큰 식당 같은 걸 하셨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완전 찐 오리지널 멕시코 음식. 아이맘이다. 저는 지금 많이 부담 얼굴 지금 부담 깎게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예전에 진짜 전주에 꽤 지내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 마음대로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일단 제가 지역별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전주역 근처에 기차역 오목자리
닭도리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닭도리탕. 와, 닭도리탕 먹어 맛있겠다. 굉장히 이렇게 매콤하고 달콤한 그리고 이제 막걸리를 한 잔. 아, 좋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매콤 달콤. 네, 근데 네, 딱 막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저도 먹었는데 맛있었고요. 하나는 그 1박으로 가실 분들이 아까 말했던 아이맘이 있다나 그 이제 숙회님이 말씀하신 네. 데들이 다 객사길 맞아요. 거기 근처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자매 물갈비라고 이 물갈비라고 하면은 갈비 물갈비가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갈비 전골에 가까워요. 그래서 국물이 있고 갈비살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도 저는 매우 좋아서 주인들한테 추천 다 했는데 아 여기 맛있다는 얘기를 다 하시는데 물이 들어가 물갈비 물이 이제 또 시원하고 그런 곳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제맥주 제일 맛있는데 수제맥주. 네, 이거는 수제맥주. 객사길 길 건너, 그다음에 그 한옥마을 길 건너 이제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외이당길이라고 있어요. 그 웨딩의 거리라고 있는데 거기 노메딕 브링 컴퍼니라고 한옥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굉장히 아니 한옥인데 노메딕 컴퍼니라고? 네, 그러니까 미국분이 하세요. 그래서 그 데이트하러 가실 때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수제맥주가 종류가 많고 또 이제 저 같은 술꾼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배부르면 안주 안 시켜도 됩니다. 맥주만 시켜서 먹어도 눈치를 안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쁘기도 하고 사진도 잘 나오고 맥주도 너무너무 맛있고 그리고 기본 맥주도 있고 이제 맥주 맛집인 거네. 네, 시즌마다 새로운 거를 또 많이 만들어내셔서 뭐 제가 봤을 때 뭐 기억나는 게 조청을 넣어서 만든 맥주 막 이런 조청을 넣어서? 네, 그 단맛을 그렇게 내시는 되게 좋아하는 데라 여기가 또 하나 있고요. 객사길에 또 또수인의 집이라고 네. 김치찜, 돼지고기 김치찜 하는 집 있고 또 이제 버스터미널이 사실 따로 떨어져 있긴 한데 붙어있잖아요 사실 거의 붙어있거든요. 그 앞에 쪽에 가면은 꽃님이네라고 있는데 대단한 맛집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막 이렇게 숙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은 대단한 맛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나는 제육볶음 같은 제육볶음, 잔치국수 이런 거에 소주 한 잔 걸치기에 너무 좋은 반주하기 좋아. 네,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하고 양도 푸짐하고 해서 와 나는 전주로 가면 항상 시합 끝나고 바로 갔었어가지고 근데 항상 들렸던 그러니까 거기 식당 이름 모르겠어요. 일단 버스 타고 가서 가다가 항상 내려서 그냥 먹고만 가서 어디 식당인지 모르겠는데 전주는 그냥 비빔밥이 맛있다. 맞아. 이런 데 가기 싫으시면 뭐 비빔밥집이나 뭐 아니면 콩나물 국밥 뭐 베테랑 칼국수 이런 데 가시면 이런 데도 가기 유명하니까 궁합면옥 막 뭐 서울소바 막 이런 분식집들도 맛있습니다. 전주 가게 되면 꼭 들려봐야겠다 진짜. 꼭 가보십시오. 소음 적은 거지 소음. 리스트 다 적었어요 그럼. 아 맞아.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소음 적었잖아. 소음. 별 다섯 개. 오태입니다. 오태. 박봉서를 네. 위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핵심 콘텐츠. 우리 오태의 자랑. 오태의 킬러 콘텐츠. 아니 근데 인천이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집이 근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냥 다 이제 집으로 가버려서 저도 인천 맛집을 사실 많이 몰라요. 그래서 그 제작진이 하나 우리한테 이 화찹쌀 순대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맞아. 거기 다 알아가지고 거기 워낙 루틴이니까 아니 거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몰라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야. 물어봤는데 유견이랑 겹친 거야 그 사람들이. 아, 그래갖고 이미 다 물어봤대. 지금 일본 계신 분이랑 털 많은 분. 네 맞아요. 네. 털보라고 겹쳐? 털보라고 부르는데 알려주신 거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오목골 즉석 메밀우동. 근데 아, 그거 준비하셨나 본데요? 거기는 네. 저하고 이 형이랑 같이 갔어요. 아, 그러면 전 안 가봤으니까 말씀해주세요. 제가 못 가봤어요 거기는. 거기는 제가 또 그냥 인천에서 중계 끝나면 24시간이다 보니까 네. 아무 때나 가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인천 중계 끝나고도 한 번씩 들리고 하는 집이었었고 메밀로 면을 뽑아가지고 우동이랑 이제 비빔면이랑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입맛은 그냥 우동 따뜻한 국물에 먹는 우동하고 만두랑 시켜가지고 이제 거기는 그 우동도 우동인데 배고파. 테이블마다 그 튀김가루를 튀김소보로 갖고 있지. 아, 나 오늘 죽이라 그러겠어. 배고프다 이거 봐봐. 지금 바로 여는 거 봐봐. 아니 인천 맛집인데 대전 맛집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한입은 하나야. 먹지 와... 않고. 드시면서. 와 나 배고파 죽겠네. 저는 먹겠네, 또 집 앞에 있어요. 드세요. 와 일부러 나 지금 먹이는구나. 전 자전거 타고 오면 금방 있어요. 와 지금 6일째 지금 아, 속이 또 다 다르네. 이게 고구마 들어가 있는데 아 이게 튀소고구마구나 이거. 네 이거는 6일. 이제 파시고 이건 고구마. 나 지금 6일째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 와 근데 지금 이거 참기 쉽지 않다. 잘한다 역시. 역시 박봉서가 잘한다. 나 진짜 빵 안 치고 있지. 지금 요인 시작하잖아.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참는 거야.
자, 일단 오복골 하나 했고 네. 또 저희 친구 털보. 털보가 추천해 준 데는 양진말 순대국 감자탕. 맞아. 거기 나한테 얘기해 줬어. 네. 거기 알려 줬다고. 말 했는데 여기는 뭐 물어보니까 뼈 감자탕이 맛있었답니다. 칼칼한 맛이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저의 그 지인이 추천해준 데는 삼만시 순두부집이라고 해서 인천시청역 근처라고 하는데요. 콩을 아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콩국수가 매우 진하고 그다음에 순두부가 두 맛이 살아있는 나 순두부 좋아하는데 껄쭉하고 이런 찌리네.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곳이 삼만시. 그리고 또 다른데 여기도 또 뼈다귀 감자탕인데 진시황 뼈다귀 감자탕. 진시황 이름이 좀 빡세요 여기. 진시황은 진시황 뼈다귀 감자탕. 여기는 그 인천 2호선 연수역 근처라고 네. 하더라고요. 사실 뼈다귀 감자탕은 부천이 유명한데. 부천 이만자. 네. 아, 이 조마루가 부천에 있거든요. 기회가 진짜 다행인데 난 한 군데 알고 있거든. 근데 안 겹치고 있어 다행히. 그러면 이제 제 것까지 한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이거 없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인천 로컬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그 리듬파워의 지구인한테 물어봤거든요. 걔가 이제 인천 출신이라서 어떻게 급하게 연락해갖고 야 몇 군데만 추천해봐 그랬는데 주로 술집을 추천을 했어요. 중국집과 술집들을 추천을 했어요. 술이랑 같이 그 친구 감성인데 지구인 추천인데 첫 번째로 인천역 바로 앞에 있는 신승반점. 신승반점. 신승반점이 유니짜장이 유명하대요. 유니짜장. 네. 유니짜장이라는 게 약간 기름기가 있는 거지. 네. 고기를 차리게 썰어가지고 네. 그게 유니짜장이야. 여기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와. 신승반점이 유명하대. 차이나타운에 있는 겁니다. 네. 거의 백종원급이네. 지가요?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중식당인데 신포역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는 볶음밥이 유명하대요. 중화밥. 중화밥. 중화방. 네. 중화방이라는 중식당의 볶음밥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안부두에 있는 벌써 좀 느낌이 있잖아요. 불안하다. 연안부두에 있는 스시탕과 소주를 이제 조합해서 먹으면은 죽이는 데가 있대요. 다복집. 다복집. 이름이 다복집인데 여기가 소주 맛집이라고 합니다. 소주? 네. 소주가 달라? 스시탕에다가 이제 소주를 이제 먹으면 그 둘의 조합이 좀 돼요. 게임 끝났지. 게임 끝났네. 스지면 뭐 게임 끝이.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지구인이 딱 세 군데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다행이다. 예. 없네. 아직 안 나왔네요.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나는 이거를 먹으려고 서울에서 갔거든. 오, 일부러? 찾아갔어. 갔는데 여름, 그때 여름쯤이었는데도 줄이 그 대기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U자로 돼 있어, U자가. 근데 이게 네 명이서 가도 하나만 시켜도 돼, 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 칼국수인데 이마를 대야에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회물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커. 오, 진짜 대하네. 상에 해물칼국수구나. 해물칼국수. 해물칼국수인데 상에 꽉 차. 네 명이서 하나를 시켜도 배가 불러. 그 정도로 엄청 양도 많고. 그래서 먹다가 보니까 조개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도 조개 까주고 조개 이렇게 떼서 주고 다 줬거든. 배부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대체 몇 개가 나오나.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이 한 대라에서. 몇 개 이상이 나오는 거야. 몇 인분인데요? 3, 4인분 규준이라고 하는데 그냥 해물을 그냥 다 그냥 뭐. 와. 뭐 꼭 먹어야 돼 이거는 진짜로. 여기 꼭 가봐. 여기 있네. 이름이 황해 해물 칼국수라고. 황해 해물 칼국수. 황해. 여기 꼭 가야 돼. 어느 정도 맛집 치면 나오거든. 근데 국물이 끝내주고. 근데 기다리는 이 시간이 힘들다. 뭘 그렇게 적어. 여름에도 대기가 길다. 자 사실 다들 이 형의 리스트를 좀 기다렸잖아요. 아 근데 저는 저도 앞서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이제 밥을 안 먹고 이제 이와 딱 하고 아니면 오목골만 먹고 이제 하고 해서 바로 집에 가다 보니까 저도 여기는 거의 아는 데가 없고 여기 뭐 지금 맛집 할 때마다 매회 나오는 우리 스카이 스포츠의 양정욱 PD가 차를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할 말 많은 것 같아요. 양정욱 PD랑 한번 인천 중계를 갔다가 어떤 횟집을 찾아왔는데 그 횟집이 이제 장몽배터 집이라고 이 집의 그냥 횟집이 아니라 그 집 사장님이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아 그날 잡은 것만? 그날 잡은 횟감으로 그런 데가 찐이야. 미리 예약을 해놔도 그날 아침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 잡힌 게 이거 이거 이건데 이 중에 뭘 하시겠어요? 라고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하고 예약을 해야 되는 집. 근데 이런 데가 진짜 맛있어요. 네. 깐들이 당연히 너무 신선하고 너무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고 근데 단점이 있어. 이 사장님들은 한 번씩 술 먹고 못 가거든. 그러면 이제 그냥 장사라. 맞아. 그것도 있다. 그런 확인하고 확인하고. 물론 원하는 거를 매번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추천해 주는 거 먹으면 실패할 일이 거의 없고 플러스 그 주변에 나오는 반찬들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손맛이 굉장히 그 사모님께서 손맛이 좋았던 기억이 남는. 저는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인천 맛집을 잘 모르니까 이번에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경기장 끝나고 가볼 만한 데 좀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좋다, 좋다. 저희가 그러게요. 인천 원정을 그래 인천에 보고. 이런 맛집 있다. 네, 사실 네. 인천 맛집이 진짜 많을 텐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도시들 이렇게 리뷰할 맞아. 때 가봤는데 맞다, 정말 맛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같은 촌놈들은 인천을 잘 몰라가지고 네. 맛집을 잘 몰라요. 보통 맛집은 좀 부산에 많긴 많아. 부천하고 부천하고 이게 뭔가 이게 자주성이 있더라고요. 저희 이거 K리그 2도 한다 그랬죠.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부천 가야지. 괜찮네. 근데 부천에 맛집 많은 걸 아니 저는 이제 뭐 이제 제가 자주 가던 데들이 있으니까 소개시켜드릴 때가 있긴 있죠. 아니 역삼 역삼동 이쪽에 이쪽에 특집 안 해요? 거기 F 선수도 많이 와요. 주영이도 많이 오고. 나는 시장 갔다 몇 번 마주쳤거든. 선수들을. 그럼 아껴두셨다가 아껴뒀다가 나중에 콘대에서 다 푸는 걸로 아주 맛있는 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저희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시간. 아 근데 오늘은 피규어 거 안 가져오셨나요? 아 오늘은 예 오늘 좀 급한 대로 좀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K리그 이제 맛집 이제 지난 시즌 순위대로 가면서 이제 벌써 대구로 왔습니다. 어떻게 저부터 할까요 그럼? 리스트가 왜 이렇게 길어? 아니 이거 앞에 이거 다 쓴 거야. 아 그래? 아 나 이거 맛집 리스트야. 아, 다 맛집인 줄 알고 한 30개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대구 전북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그날 끝나고 이 옵태의 맛집을 위해서 먹고 왔는데 검증의 시간. 검증의 시간. 어쨌든 대구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막창이다 보니까 3대 막창집 있죠? 걸리버, 구궁탕, 찬앤찬. 처음에 걸리버를 갔는데 중계 끝나고 가니까 한 10시 남짓해서 갔는데 그 10시가 됐는데도 웨이팅 2시간. 와. 야 이건 아니잖아 싶어가지고 검색했더니 찬앤찬이 또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걸어서 갔더니 거기도 웨이팅 또 1시간 정도 또 있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까지 막창을 먹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그냥 가까운데 가자 해서 갔던 오거리 막창을 추천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혼자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한가했다? 그만큼 한가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기다렸다든지 반갑게 막 반찬을 내오시는데 그 반찬 하나하나가 집에서 어머니가 만든 그런 반찬들로 다 꾸려서 나왔었고 막창이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흔한 막창이 아니라 곱이 다 껴있는 막창이에요. 그래가지고 굽고 나니까 되게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사장님이 거의 반대쪽 테이블에 앉았지만 거의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고 나와가지고 함께 거의 친구가 되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 뭔가 오순도순한 약간 노포 같은 걸 좋아하시죠? 네. 그렇죠. 그런 느낌 살아 인간미 느껴지는 그런 거랑 항상 우리 맛집회에 나오는 우리 양정욱 PD와 네, 스카이 스포츠 양정욱 PD 스카이 스포츠 제 5의 멤버가 다르고 저는 많이 뵌 분 같아요. 양정욱 PD의 튀긴 진해 숯불 막창 진짜 맛있대요. 거기를 한번 갔다 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막창은 또 순천 깨복쟁인데 그건 전남 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아껴놓게요. 네, 전남 때 하나만 더 하면은 사실 이거는 대구는 아닌데 조금 벗어나서 칠곡 외관에 있는 거거든요. 한미식당이라고 미군부대 앞에 있어요. 한미식당인데 거기가 뭘 파냐면 비플 코던블루라고 햄과 치즈를 소고기로 감싸가지고 아 코던블루 코던블루지 아, 코던블루 근데 코던블루를 여기는 코던블루라고 이제 써요. 아, 미군부대 앞에 있으니까 됐으니까. 근데 거기는 소스부터 해가지고 밥도 그냥 맨밥을 주는 게 아니라 볶음밥을 해서 주고 부가적인 어떤 다른 것도 너무 맛있고 사장님이 음식에 진심이신 분이셔가지고 뭐 장난치지 않고 굉장히 맛있게 한 번씩 들려보시면은 맛있습니다. 끝. 딱 세 군데. 세 군데. 오. 오늘 되게 짧네. 그러게. 아 길었었나? 한 대여섯 개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실망스럽다. 그런가요? 힘내겠습니다. 예. 형님 어디? 아 나는 이제 사실 대구는 이제 경기 끝나고 돌아와서 항상 버스나 이렇게 KTX에서 가볍게 먹는 그런 거라서 들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 대구의 수문장 오승훈 오승훈한테 전화를 해서 갑자기 지금 오는 길에 야 승훈아 대구에 막창 뭐 맛있는데 뭐 있니? 그러니까 너 몸보신한테 있을 때 아 형 잠깐 기다려 딱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내준 게 석산보거 석산보거 아, 석산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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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 코스요리라고 모임하기 좋고 아무튼 되게 맛있는 곳이라고 안 먹어서 모르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아는 동네인데? 여기 이제 승훈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승훈 피셜 피셜 그리고 뭐 대구 범어동의 만제네 범어점? 만제네 아 만제네 아 여기 유명하네. 만제네 만제네는 저기 그 유튜브 하시는 저 조팡매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오늘 한번 가봤어요 저도.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한다. 미나리를 이렇게 뽑으면 맛있겠다. 대팍 뒤에도 있어요. 아 그러네. 아 그게 체인점 하는가 보네. 네 그 범어점이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지점들이 있겠죠. 아 대구 시작된 거야? 그런가 봐요. 아 네. 그런가 보네. 네. 그리고 대구 수성구 소고기 맛집 탄미육빵 가격이 32만원이니까 수은 비싼 거 없구나. 수은 서울 오면 연락해. 안 받으려니까
일단 저는 사실은 이거는 찾아보긴 했는데 식당 이름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뭉튀기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뭉튀기가 뭐야? 뭉튀기?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육사심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름이 없는 소 엉덩이나 이런 홍두깨나 이런 쪽을 쓰는 건데 되게 두툼하게 썰어서 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뭉튀기는 접시에 쭈루룩 깔아놓고 뒤집어 엎어도 쫀득쫀득해서 안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풀 바르는 거 아니고? 제가 바르는 것까지 못 봐가지고 한 점 딱 먹는 순간 식감이 너무 좋아서 소주가 딱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특제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하고 고추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고 근데 이게 사실은 축구 보시는 분들 그렇게 먹기가 좋진 않아요. 그게 도축장이 제가 이게 월요일인가 이제 보통 소를 잡는데 신선할 때 해야 돼가지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보통 많이 팔고 그 주중 경기에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주중 경기에 가셔야지 맛보일 수가 있습니다. 육사시미는 다들 좀 많이 접해보시는데 육사시미인데 조금 두꺼운 육사시미? 한 새끼손가락 이 두께 정도? 네. 예, 이 많이 두껍네. 네, 그래서 이게 씹는 맛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쫀득쫀득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술 마시러 다닐 때 많이 가던 데인데 온달포차라고 온달포차? 온달포차라고 그 항상 포차는 하나씩 들어가 있네. 네. 여기는 그 굉장히 여기도 유명한 동네 있어요. 그 삼덕수방서라고 굉장히 핫플레이스입니다. 여기 대구 수방서 삼덕 수방서 근처에 있는 닭발도 유명한데 저는 꼼장어를 주로 많이 먹었어요. 또 이거 한입 먹으면 그 숯불 향 때문에 바로 첫 소주를 불러야 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희 PD님이 말씀하셨던 8번 식당 여기는 이제 그 대구의 한가운데에서 대구역 쪽으로 가는 약간 그 공구거리나 이렇게 그쪽 있거든요. 약간 그 좀 무슨 공업사들이 많고 그런 거리 쪽에 있는데 여기는 가면은 이제 국물 뭐 이런 거 좋고 다 좋고 한데 창자에 넣어서 만든 순대라서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이 강조가 돼 있고 거기에 주는 이제 양배추 무침이 있어요. 대구에서는 그런 풀을 뭐 무침 재래기라고들 하거든요. 근데 이거 왜 줄까 싶은데 먹으면 또 맛있어요. 약간 새콤달콤하고 기름 맛이 딱 들어가서 조금씩 얹어 먹으면 맛있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메뉴인데 마산설렁탕이라고 여기 가면 딱 느낌이 야 여기 쉽지 않다 딱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국물에서 처음 먹으면 놀랄 수도 있어요. 약간 쿰쿰한 향이 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제대로 우렸다는 느낌을 주는 가을 보시면은 되게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한 10시부터 벌써 소주를 이제 참소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도 놀랐어요. 해장을 하러 갔다가 또 드시고 오셔가지고 우리도 까야 되나 이렇게 놀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한바지기 일면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제 친구도 한 명 데려가 봤는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맛있다 이렇게 해서 가끔 먹고 싶습니다. 지금도 네, 밀면이라는 게 또 아시다시피 쫄깃쫄깃한 맞아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밀 맛있죠. 네. 저는 일단 제가 가본 데들로만 했고요. 대파계 밑에 보면은 식당가들 있잖아요. 거기 중에 한 군데 피자 판비어. 피자가 기가 막혀 거기. 진짜 개맛집이야. 저는 페퍼로니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자집 가면 무조건 페퍼로니랑 먹어요. 페퍼로니가 얼마나 바삭바삭한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바삭바삭하고 갓 이제 화덕에서 나온 걸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대구 팬분들도 거기서 앞에서 회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다음에 여기 가야겠다 해가지고 가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밥집입니다. 대파 바로 뒤쪽에 있는 일품 돼지국밥 고성 본점인데요. 여기는 국밥이 엄청 맛있다 이런 것보다도 국밥 6,000원. 와 진짜. 고물가 시대에 국밥 6,000원. 여기 24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아무 데나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참소주 한 병 까면서 이제 먹으면 되는 그런 곳이고요. 선수들한테도 그 팀에도 추천을 해야겠네 거기는. 선수들도 딴 데 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압구정? 네. 압구정? 자 그리고 고깃집이 하나가 있어요. 조광래 대표이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다가 경기 끝나고 나서 항상 이제 뭐 그 코스가 있잖아요. 코스 중에 한 군데인데 정현대 영천식육식당 고기 막 구워주시더라고요. 구워주시는데 조광래 사장님이 구워주셔가지고 또 그렇죠? 저희 진주고등학교 대선배님 또 조광래 대표이사님 우리 명문고등학교 출신의 그 진주의 3대성이 있습니다. 3대성인 중에서 그 조광래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조광래 선생님이 고기를 구워주셨던 예, 정현대 영천식육식당 여기도 대파에서 멀지 않습니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한 군데는 수봉반점. 여기는 진짜 줄 서서 먹고 영업시간이 11시부터 3시까지 딱 4시간 영업해요. 그 안에 다 팔고 끝! 짬뽕 진짜 맛있고 중화비빔밥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대구의 특산품이죠. 중화비빔밥 약간 제육볶음 같은 이렇게 맞아, 고기가 맞아. 들어가서 비벼먹는 게 있는데 이게 중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중국집에서 뭐 비빔밥을 파니까 근데 먹어봤는데 중국 음식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게 한국 음식인 거죠. 대구에서 그래?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중화 비빔밥 이게 딱 정확한 설명이 있는 거야. 중국 느낌으로 약간 거기가 중식으로. 그 메뉴 두 개가 유명하대요. 중화 비빔밥이랑 짬뽕. 잘 어울리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짬뽕을 먹었고 맛있었습니다. 맛있겠다. 중화 비빔밥도 한번 꼭 드셔보실 만하죠. 저도 네. 까먹고 있었는데 대구 맛집의 결론은 중화 비빔밥을 먹어라. 아니죠. 참소주죠. 참소주를 먹을 수 있는 대로 가라. 참소주를. 근데 저는 무조건 가면 뭉튀기 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뭉튀기가 1등이다. 안녕하세요. 옥태입니다.
인사해라. 인사. 인사. 아까 우리가 베스트 11 골키퍼 뽑았었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봉성 사진을 소중하게 달아줬다가 이 형이 저지른 만행을 듣고 나서 굉장히 거칠게 지금 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니 이게 지금 아니 분량을 지금 나한테 지금 어? 매겨놓고 이렇게 준다고? 이거 폰트 크기란 뭐 자강 잠평 이런 것도 담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가로 가로치고 뭐 없잖아. 난 가로치고 뭐가 많아. 겁나 많아. 카메라를 많이 봐야 되는. 아니 카메라를 보면서 윙크라는 거 너무하잖아. 기대하겠습니다. 윙크 한번 해주세요. 오! 자, 역시 준비된 방송이에요. 근데 사실 대전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전의 아들과 함께 또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의 아들 누구죠? 황인범 아닙니까?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시죠? 전 대전 그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 선대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마지막에? 근데 제 생각엔 제가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먼저 많이 언급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미리 선정하면 또 아쉬울 수 있어요. 뭐가 많아.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리스트가 가장 적고 부실할 것 같으니까 저부터 스타트를 할게요. 직접 가본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리스트에 다른 분들도 없을 것 같은데 한마음 정육식당 여기가 더감축구센터 근처에 있는 데인데 약간 글램핑처럼 돼가지고 캠핑장 분위기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원분들이 다 해주세요. 그럼 거기값이 비싸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막 엄청 비싸거나 이러지 않아. 그리고 분위기가 죽입니다. 중간에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 스팟이 있는데 무슨 뭐 합금 같은 걸 넣어주는데 그걸 넣으면은 불꽃 색깔이 바뀌어. 썸 타는 사람 뒤가 끝나네. 죽어 진짜. 축구 딱 보고 밤에 딱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마시멜로 구워 먹고 이러면 진짜 죽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집에 가겠네? 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자, 태평성 국밥은 워낙 유명하니까 여긴 뭐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 제가 또 다른 그 대전의 아들한테 추천을 받았거든요. 옵사이드 테이블의 준명예 멤버 양정욱 PD의 서브 PD 박민 PD라고 있습니다. 우리 박민 PD가 3대 칼국수가 있대요. 그분이 제일 추천을 했던 데는 오시네. 오시네가 아니고 오시 칼국수 겁니다. 네, 오시 칼국수. 냉면이 유명한데 이게 그 대전역이 그 설명을 들었어요. 원래 근처가 다 밀가루 창고 막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들이 대전에 좀 유명하대요. 그 중에서 냉면이 유명한데 숯고런 냉면입니다. 숯골 원냉면. 아 예. 여기, 내가 박봉석 가서 죽였다. 야 여기서 주문이 너무 많아서 다행이다. 와. 내가 연구원이랑 살렸네. 있네. 뭐 카메라를 바라보면. 얘가 카메라 보면 인가고. 숯고런 냉면이 있는데 그 냉면집의 선조께서 북한에서 냉면집을 애초에 하시다가 내려오셨다. 그래서 뻥고기를 육수를 베이스로 한대요. 근본인 북한식 냉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순대국집을 하나 추천을 받았는데 농민순대국. 대전에 있는 순대국에서는 가장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유변이 제일 마지막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본캐 거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뭐 근데 여기 썰은 데를 가야 돼. 나는 내가 노잼이라 안 그랬어. 어? 설마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나? 노잼 도시 대전. 아 이거 논란된다. 나무위키 논란 추가. 빵의 도시 대전은 잊어라. 대전은 냉면의 도시다. 그러면서 냉면집만 세 개를 해놨어. 다행인 거는 하나 내가 죽였다. 소개 하나 중요하죠. 이거 주문이 많아. 아 이거 안 되고. 첫 번째 닭육수로 만든 원미면허. 원미면허? 다 유명한데요? 맛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냉면의 개념을 바꿔버린 냉면 맛집이래. 닭 한 마리를 먹은 기분이라는. 카메라를 보고 으라차차! 물냉 비냉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물냉 추천합니다. 물냉. 하나 넘어갔고. 오케이. 잘 살렸지? 아, 잘 살렸어. 다음은 진주냉면집. 진주냉면집. 이소로. 진주냉면은 진주에 가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을 수 있겠지만 못지않은 대전의 진주냉면집입니다. 무게감 있지만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는 육수는 집에서 물 대신 마시고 싶을 정도. 오버가 와. 다양한 고명과 양념장의 조화가 미쳤습니다. 여기서는 카메라를 보면서 플러스! 육전하고 드시면 맛있답니다. 시키는 게 많아. 광고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광고 들어올 것 같은데. 좀 잘 살았어? 잘 살았어. 그래서 맛있대. 하나 또 있는데 여기 숯고르를 해가지고 다행이야. 여기 가로치고 황홀한 표정을. 맞아. 내가 제일 크고 배웠네. 그러니까. 이런 거 시키지 마. 그죠? 바로 그럼 연달아서 형님. 아 형님의 대전 읽어주러 오셨구나 오늘. 나는 대전 그 한방공장 앞에 있는 거 혼탕찡이가 뭐 거기밖에 간 기억이 없는데 오늘 정말 잘 살렸다. 그러니까 네. 아니 이거 준비했다고 내 거 뺐지. 오케이. 저 가겠습니다.
평소 국밥은 다들 아실이라고 생각하고 메뉴 추천만 해드리면 내장탕이 또 맛있습니다. 내장탕. 네, 소주 매니아들한테는 내장탕 추천드리고 육사시미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대국밥집인데 아까 저희 뒤에 가려도 있더라고요. 천리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숙고랑면에서 걸어가면 한 5분 거리에 있는 데인데 여기는 그 돼지의 특유의 향이 꼬소고 꼬릿꼬릿한 면도 좀 있는 그렇게 해서 그 파로에 묻혀진 이런 가진 양념 걸 넣어서 드시면은 파시 피는 맛이랑 잘 어울리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인데 천복 순대국밥이라고 충남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좀 달라요. 천리집하고 천리집이 좀 강한 순대였다면 여기는 좀 부드러운 순대입니다. 내장도 얄팍하게 썰어서 부드럽게 씹히고 국물도 약간 이게 돼지 국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깔끔한 소주를 항상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술밥을 안 해. 메뉴 자체가 다 소주.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하여튼 다 국밥 이런 거잖아.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의 추천이기도 하지만 돌아온 낭만의 그 남자 마사요? 맞습니다. 마사가 추천한 우동집 토미야라고 타누키 우동을 일본에서 배우신 분이 하시는 데였는데 반죽을 할 때 공기가 없이 밀어서 쫄깃쫄깃한 면이 특징이거든요. 그 쭈유에한 양념 간장 같은 거를 얇게 그냥 찍어 먹듯이 해서 먹는 우동이 있어서 이 면이 많이 강조되는데 그걸 잘하세요. 근데 이걸 일본인이 추천했다. 네. 마사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추천한 적이 있는. 제가 먹어봤는데 인정.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또... 지금 신났는데 대전 나왔네. 제가 너무 말려드릴게요. 나 아까 말씀하신 데가 3대 칼국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시 칼국수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그 물총조개라고 해서 동죽이라고도 하는데 조개 국물로 만든 조개 베이스로 만든 그런 칼국수인데 시원한 맛이 장점이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데 추천해드리는데 대전시청 옆쪽으로 있는 데 대성칼국수라고 전 여기 꽤 좋은 게 여기 약간 고기 국물인데 감칠맛이 폭발해 이런 게 아니라 슴슴한 맛이고 여기 또 비빔칼국수가 맛있어. 그것도 슴슴해요. 근데 맛있습니다. 근데 비빔이라 그래서 매운맛이나 이런 게 강조된 게 아니라 고소한 맛이 강조된 칼국수에다가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수육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이걸 먹으면 바로 이제 막걸리 하나 바로 드십시오. 딱 나오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10시 반이잖아요. 10시 반에 어울리는 곳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축구는 맥주와 함께 즐겨라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더 렌치펍이라고 카이스트에 공부하러 오셨던 선생님께서 아이 맥주가 좀 심심하다 한국계 그래서 대전 시내 정림동이라는 데다가 양주장을 만드셨대요. 거기서 이제 양주를 해서 경기장하고 멀지 않은 카이스트하고 충남대 사이에 맥주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에일들을 좋아합니다. 안주 간단하게 하시면서 그 씁쓸하면서 달콤한 향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리는 다른 데 또 있는데 이건 뭐 잘할 것 같아. 역시 너무 많으면 또 못 가시니까. 성공하면 제 채널에 와서 댓글 달아주시면. 사실 원래 오늘 작년 순위 순서대로 맞아 맞아 그 얘기 안 했어. 원래는 저희가 작년 순위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서울 맛집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서울이 순위가 더 높으니까. 근데 대전을 저희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직관을 저희가 가가지고 경기도 같이 보고 상암 같은 경우에는 거기 트럭이 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날은 서울. 내가 굶고 오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서울은 한번 날짜를 맞춰가지고 하루를 저희가 통으로 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분들 알아보시면 우리 딱 사진도 찍고 그렇죠. 나가야 돼요 우리도 한번. 네. 한번 정도는 나가야 돼. 나갔다가. 안녕하세요, 업데이입니다. 자, 팝콘서의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가밤. 근데 거기서 나오니까 되게 신선하긴 하다. 제주 맛집. 아, 근데 제주 맛집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선정 기준이 저희가 원래는 경기장 근처 뭐 맛집이라든가 네. 경기 끝나고 나와서 먹을 맛집인데 너무 맛집이 많다 보니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주도 현장을 못 가잖아요. 할 일이 뭐 없죠. 예.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저희가 제주 중계방송을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건데 제주에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가고 제주 현지에 있는 그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해주시면 그 영상을 받아서 서울 혹은 일산 이런 데서 모처에서 그냥 방송을 합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옵튜브. 해외 축구 방송하는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 근처의 맛집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거의 다 관광객의 입장으로 그렇지, 놀러 갔을 때 봤던 그런 경험을 했던. 제주도 얼마나 가시나요? 그 2년 전에 갔던 거 있잖아요. 나 출장 갔을 때 그게 마지막이었어. 아 진짜? 못 갔어 그 이후로. 그리고 오사카에 갔다 온 거야? 지금 맥인 거야? 아니 맥인 게 아니라 아니 이거 잘 먹었어. 아니 맛있었어. 맛있었네. 맛있었어. 맛있었는데 그랬구나. 제주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제주도 1년에 그래도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가족들이 이제 거기서 모이는 경우 한 번씩 있어가지고 아~ 명절 때나 이럴 때 좀 갈 때마다 모이는 뭐 따로 식당이라던가 표선 쪽에 가면은 그때 그 집이라고 흑돼지 삼겹살 아주 맛있는 거기에 예전에 이제 집을 이제 하나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조그만 가게집 막 참 부모님이 이제 제주도에서 한 번씩 그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번씩 가시면서 이제 아. 그 이제 꾸미고 그러는 걸 도망 있으셔가지고 부모님이 난 내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근데 만약에 진짜 제주도 갈 일 있으면 거기 써도 돼 내가 이 여기 있는 멤버들은 내가 빌려줄게 진짜로 나 다음 달에 간다 아, 진짜 왜냐면 거기가 되게 좋은 게 진짜 가정집처럼 되게 편해 마당에서 고기도 꾸 먹을 수 있어 와 좋다 다 있어 거기 잠깐 덥고 그 거기 가서 촬영을 다시 한번 오! 아 제주 맛집 그렇죠 제주 맛집을 한장에서 하세요 우리 거기 가서 그럼 거기 놀러 우리 다 같이 한번 나중에 가가지고. 거기 놀러 가서 거기 잘해 시간 맞으면 제주 경기도 보고 좋다 아 진짜 거기 진짜 괜찮아 막창은 내가 준비할게 깨공쟁이 예. 막창은 그냥 한 30 갑시다 갑시다 한 30 준비해가지고 진짜 가자 촬영 끝난 거 같아 다음은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항상 지역 소주와 함께 노포를 쫓아다니지만 네. 제가 불행히도 제주에 있는 경기장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출장 안 보내줬어요. 제주도는 다 안 보내줬구나. 출장 네.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주는 항상 전화로 취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지인 찬스. 오. 현지인 찬스. 그 올해 사신 분한테 현지 음식을 좀 추천해달라. 제주 현지 음식. 다섯 개 가져왔습니다. 와, 다섯 가져왔는데 자. 제가 먹어보고 말을 해야 제가 신이 나는데 좀 아쉽네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앞 밴디 식당입니다. 약간 사투리요? 제주도 사투리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엄청 가보고 싶었어요. 여기는 지금 각재기 국. 각재기 국? 이 각재기가 뭐냐면 전갱이래요. 전갱. 네, 전갱이 국이고 생선을 넣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무랑 슴슴하게 끓인 국이래요. 근데 이게 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먹으면 저도 새벽 한산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 반주해야 된다는 느낌을 딱 주는 데여가지고. 다음은 이제 공천포 식당인데 여기는 물회가 유명한 것 같습니다. 물회. 네, 뭐 자리물회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 여기 물회가 유명하다고 그러고 중문의 수두리 보말 칼국수. 보말에 그거 조그만 종이 같은 거. 네, 네. 맞아요. 막걸리를 부르게 생겼죠. 걸쭉하게. 네. 끓여진 그 이건 되게 네, 호평이 많더라고요. 여기 있고 큰 여 식당. 큰 여 식당. 네, 큰 여. 이건 뭐 먹어요? 그랬더니 이제 칼국수. 그런 보만국수나 이런 것도 먹는 거 하고 갈치조림 또 이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제주도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좀 많이 알려진 음식들 향토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각재기국 이러면 다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중적인 음식이 맛있다고 하더라고 하나는 황금어장인데 이름이 또 약간 밀레니엄 느낌이 강렬한데 내가 밀레니엄 가봤잖아 이번에 아구수육이랑 아구찜이랑 먹었는데 아니 맛있다. 안 그래도 사진 올렸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고 참소주 생각이 유현투 변호사가 보통 우리 단톡을 잘 안 읽는데 올리자마자 바로 읽더라고 아니 아기수육은 좀 힘들었어요 아 이거는 여튼 황금어장 여기는 오목여고 물어봤다 메뉴가 좀 많더라고 여기도 다 있는데 본인은 이제 성게미역국하고 고등어회가 맛있다 이렇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나 고등어회 한 번도 안 먹었어 맛있어 그래서 내가 고등어회 맛집을 또 하나 갔다 제주에서는 아, 고등어회 저는 이제 카페와 찻집이 하나씩 섞여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횟집입니다 고등어회 얘기했잖아요 고등어회 맛집을 제가 갖고 왔는데 미영이네 미영이네? 미영이네 친구 집이야? 아니야 가게 이름이 미영이네. 미영이네. 고슬포에 있는 건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여기는 와 미쳤어. 고등어회를 한 번 안 먹어봤지? 진짜. 고등어회를 먹기가 힘들죠. 맛있어. 왜냐면 이 선도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 고등어회, 갈치회 이런 건데 갈치회도 그렇고 고등어회도 그렇고 신선하면 비린내가 안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비린내가 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게 신기하네. 아, 진짜 안 나요. 그래서 고등어회만 먹어도 되고 그리고 회에다가 이제 초밥 간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겠다. 그 따끈따끈하게 해줍니다. 그 미영이네 가면. 그거 진짜 맛있고 용출회집 여기는 도미회가 맛있습니다 두께가 일단 달라 이따만합니다 진짜 두껍게 썰어줍니다 씹는 맛이 살아있고 그리고 도미 내장으로 만든 젓갈이 있어요 개로 소스를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같이 싸가지고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가보고 싶지? 네 이제 찻집으로 넘어오는데 카페 블루하우스 여기는 뭐냐면 제가 여자친구가 홍콩 사람이잖아요 정말 우연하게도 한국 남성과 홍콩 여성이 결혼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다 아, 거기가? 알고 보니까 홍콩 카페였던 거야 어 대박이네 네. 그래서 밀크티가 진짜 개맛있습니다 거기. 이야 너무 신기하다 근데 그 흔한 그 보급형 밀크티가 아니라 진짜 홍콩의 맛이다 이거는 이야 어떻게 우리 찾아들 그러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찾아들 결혼해야 돼 그거네 여튼 그래서 여기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 소개포에 하나가 있고 노형동이랑 아라동 뭐 제가 지리는 잘 모릅니다만 찾아가셔서 밀크티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 밀크티. 네, 그리고 수망다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찻집인데 되게 큰 차밭 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재배하고 네, 녹차밭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뭐 포토존도 되게 잘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는 맛이 있고 그리고 되게 정갈하고 크게 공간을 마련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좋은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수망다원 이렇게 좀 추천해요. 수망다원 다 가본답니다. 여기는 역시. 검증이 끝났습니다. 역시 그럼 저도 이제 카페를 바로 이어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 이제 즐겨찾기를 항상 해놔요. 그 중에서 정말 가보고 싶었던 카페가 하필 또 경기장 근처에 딱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의 바다라고 오늘의 바다? 네, 오늘의 바다라고 여기가 너무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 카페 하면 일단은 그 바다뷰 통창에서 보는 바다뷰가 있잖아요. 정말 큰 유리창에서 볼 수 있는 그 바다뷰가 있고 플러스 흰색 생크림 케이크가 굉장히 맛있어요. 는 그런 카페. 그래서 이번에 올해 제가 이제 제주도 중계를 갔다 와가지고 거기 카페부터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케이크를 먹었는데 의자도 되게 편한 의자여가지고 거기서는 정말 한 시간 정말 멍 때리면서 카페를 즐겼던 굉장히 좋은. 그 다음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이제 술을 마시러 이제 떠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서귀포가 아니라 이제 제주 쪽에 있는데요. 미친 부엌이라고. 미친 부엌. 이거 좀 유명한 집이긴 해요. 아, 유명한 그렇구나. 데인데 밀레니엄도 혹시 아니었어? 네, 맞아요. 네. 이상 진짜 냄새가 나네. 내가 봤을 때 이상한 이름을 되게 좋아하는. 약간 이상한 이름이 맛집일 거라 생각을 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가 이자카야예요. 이자카야인데 이 후토마키 이제 굵은 김밥 있잖아요. 그 굵은 김밥이 정말 이만해. 진짜 이만해. 한 입에 들어가? 한 입에 못 대고 들어갈 정도로 해가지고. 근데 그 안에 그 구성 내용들이 너무 알차고 그 안에 뭐 회도 크게 큼지막하게 들어가고 너무 신선하고 후토마키랑 꼭 먹어야 될 게 고등어 회긴 한데 여긴 그냥 고등어 회가 아니라 고등어 초회 살짝 그 뭔가 식초나 여기에 살짝 절여가지고 먹는 게 그래서 겉에 이게 익었다는 표현보다도 산 때문에 네. 살짝 익은 것처럼 돼서 그런 느낌인데 기름진 고소함이 입안에 싹 퍼지는데 먹자마자 한라산 딱 입에 딱 때려 넣으면 되게 힘들어한다. 고등어는 회도 먹어보고 초회도 먹어보니까 더 힘드네요. 이게 입안에 그 하모니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드실 게 이제 마지막에 튀김으로 마무리해야 될 게 표고 가지 만두라고 해가지고 표고버섯인데 이제 가지랑 이제 만두를 만든 이걸 튀기셨어. 근데 그거를 바로 먹으면 입이 굉장히 딜 정도 되게 뜨겁다. 이렇게 살짝 식혀놓고 한 입씩 식어 먹으면은 포만감도 함께 느끼면서 한라산도 끝없이 들어갈 수 있는 미친 부엌 예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거기는 이미 너무 유명한 데긴 해요. 5시 오픈인데 5시 반인가 6시만 돼도 벌써 줄이 이만큼 서 있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4시 반이나 이때 가서 오픈런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럴만해요 한번 가면은. 그래서 한번 맞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드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 소개시켜 드릴 때 이제 오마카세 미미라는 집인데 미미? 미미! 오마카세 미미인데 혼자 제주 여행을 또 자주 가요 저는. 그날만큼은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싶은 시간이 있을 때는 제주도에 신일 버리고? 일이 버리고 신명 토크! 신일캐스터! 우리 신일캐스터! 저의 절친! 저의 형제입니다. 네. 나의 형제요. 일이 버리고 이제 혼자 가서 적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있다 와요 제주도를. 진짜요? 엄청 있다 와. 엄청 잘 하시겠네요. 그래 있어봐야 숙소 거의 있다가 근처만 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오마카세 미미라는 데는 검색하다가 한번 갔는데 오마카세 하면 이제 비싼 음식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끼에 한 1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저녁 한 끼 10만 원인데 술은 이제 콜키지에서 가져와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가서 그 오마카세 맛있는 초밥이든 왜 해랑 먹으면서 제가 힐링을 하러 간 그런 집이었는데 그 힐링 그 이상을 느끼고 왔던 셰프님과 대화도 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 인테리어도 굉장히 좀 고즈넉하니 아늑하니 그리고 또 창 너머로 바다도 봐도 바로 보인다 해서 혼자 여행 가신다고 아니 뭐 짝이 있거나 혹은 뭐 남자 둘이 가시든 뭐 해가지고 두 분이 가시든 단체로 가긴 좀 힘든 집이고 닫지 앉아가지고 먹으면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마카세 미미. 그리고 플러스 하나는 우진해장국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몰라. 우진의 작곡 모르세요? 몰라. 우진의 작곡을 모른다고? 이변도 몰라요? 그래? 아 저는 저기 작가님이 안다고. 아 진짜? 아니 제주도 공항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코스예요. 거기가 이제 고사리 육개장을 파는 데인데 다 들러가야 되는데 저는 우진해장국을 안 가고 그 조금 밑에 김재훈 육개장이라고 그 있거든요. 지인 가게 아니에요? 내 지인이 아니고 아, 지인님 너무 좋지. 그분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는데 아, 건물을 이번에 세우셨어. 아, 진짜? 건물을 예전에 한번 갔다가 이번에 갔는데 그 자리 없는 거야. 어디 갔지 검색했는데
그 옆 블록으로 이사를 갔는데 건물을 새로 세워가지고 주차장까지 해놓으셨다. 훌륭한 형님이네 그러면. 어, 나 형님으로 모시고 싶지. 그래가지고 김지훈 고사를 읽겠다. 무진해장국 견줄만한 그런 고사해장국에 거기 또 그 안에서 순대국밥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국밥도 파는데 택배 주문도 되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고도 택배 주문해가지고 집에서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같이 먹었었던. 그래서 김재훈 고사리 육개장집 예,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거는 맛집이야. 저희가 언젠가 제주 현지 가가지고 현장 답사하면서 운치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어 웃어. 지금. 자꾸 사진이 뒤로 빠졌어.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어. 많이 예의가 바른데 자꾸 숙이고 있네. 맛집 시간입니다. 박봉서의 시간입니다. 진짜 이거는 봉쾌 시간이다 맞지? 이때 뭐 가장 뭔가 아니 어차피 다 모든 일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맞아 맞아. 예. 강원은 근데 워낙에 범위 자체가 넓어가지고 춘천과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제 맛집을 찾아봤는데 없는 사람부터 해볼까요? 없는 사람? 없는 사람 거는 본인이 갖고 있잖아요. 나 없을 때도 나부터 하두만 대독을 해달라고 특별히 지명을 했어. 대독 저를 지명을 해가지고 제가 예. 어 뭐가 길게 썼네. 굉장히 길게 예. 성대모사를 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예. 장칼국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칼국수 집입니다. 아, 유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 약간 내 억양이 좀 비싸다. 어, 되게 비싸다. 감칠맛이 폭발하는 집이랄까요? 동네 바보 아니야? 자, 여긴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강원FC 취재할 시절에 사진기자 선배님과 같이 오렌지하우스로 인터뷰 출장을 갔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형제 장칼국수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다소 사장님께서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셨어요. 그 선배가 야 여기 맛없으면 내 가만 아닌다 라고 불만을 표시하다가 한 젓가락을 입에 딱 넣더니 야 사장님 저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네 라고 할 정도로 맛있는 곳입니다 라고 했고 형제 장칼국수 형제 장칼국수 맛있어요? 뭐 여기 갔어요. 여기 갔어요. 어, 정말요? 나 처음에 그 먹을 때 국물부터 먹거든. 국물 딱 먹으면 인정 진짜 맛있어. 그 걸 약간 그 걸쭉한 장칼국수 그 느낌 있잖아. 네, 근데 네. 그때 여행 갔다가 친한 사람들 다 모여서 다 같이 갔는데 전부 다 완전 와 나올 때 대박이라고. 오. 그 더운 날에 줄 서서 먹었거든. 그러게요. 한 50분 기다렸나? 와. 밖에서. 그 다음은 여기는 뭐 너무 유명하네요. 엄진의 포차. 예. 꼬막무침 드시러 가보세요. 아는 맛이긴 한데 확실히 맛있습니다. 예전에 강원 취재 때 신광훈 선수가 추천했대요. 어. 예. 자, 그 다음은 버드나무 불어리는 전주편 노메딕 브루잉 컴퍼니에 비견할 만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버드나무 불어리. 아, 술집이구나 여기. 네, 여기도 술집, 맥주집이네. 인테리어도 예쁘고 수준 있는 수제 맥주가 준비되어 있는 곳. 버드나무 브루어리. 그 다음은 초담두부. 너무 유명해서 따로 식당은 추천은 안 드리지만 짬뽕 순두부 말고 두부전골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부 본연의 고소한 맛을 느껴봐야 합니다.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혀가 피곤하지 않고 쭉쭉 들어갑니다. 혀가 피곤한 느낌은 뭐야? 뭐야? 그러니까 계속 배운요. 좋다. 뭔가 그 맛이 계속 때리면서 가니까 그 맛을 계속 느끼려고 하니까 피곤하다고. 기가 막히네. 자, 그리고 섭국 추천을 드립니다. 사천항에 있는 진보 양푼이 물회인데 현지인에게 섭국이 맛있다고 추천받은 물회집이네요. 섭은 자연산 홍합을 의미하는데요. 섭을 넣고 고추장을 푼 칼칼한 국물이 끝내줍니다. 박봉석 캐스터는 정말 잘생겼네요. 끝. 네,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줬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 춘천부터 할게요. 춘천은 제가 다 갔던 데들이거든요. 구정막국수 송암 경기장 옆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거기 가면 회막국수를 먹거든요. 회막국수 어, 신선합니다. 그 주문진 항행에서 이제 고기 해가지고 그걸로 만드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는 윤성현 선수 와이프랑 같이 저희 가족이래. 저희 여자친구랑 같이 가족이지 뭐. 뭐 그렇지. 윤성현 선수 와이프하고 이제 저희 여자친구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이제 그렇게 밥을 먹으러 갔던 그런 곳이었었고요. 청솔 닭갈비. 청솔이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인데 걔가 아마 시베리안 허스키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접객을 하고 들어가 보시면은 꽁지머리 사장님께서 직접 이제 꽁지머리요? 꽁지머리를 하고 계세요. 김병준 대표이사님처럼 경지원 팬인가 보다. 그러니까 꽁지머리를 하고 계신데 이제 그 사장님께서 직접 이거를 해주시면서 막국수랑 같이 닭갈비 3인분에 막국수 1인분 시켰거든요. 이게 국룰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닭갈비에다가 막국수를 약간 좀 싸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강릉은 황무기 선수 동네 맛집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기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어디가 맛있냐 그러니까 자기 집 근처에 증라이라고 증라이 신라 호텔 주방장 출신의 이제 셰프님이 하시는 고급 중식당이 있대요. 여기가 어향가지가 맛있답니다. 어향가지가 맛있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어향가지가 가지. 가지 요리. 가지 요리. 여기가 맛있다고 하고요. 돼지고기 맛집이 금돈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다 동네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데 근처에 맛있는 집들. 자기 맛집. 그치.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솔직한 거야. 거리니까 어쨌든. 완전 현실 맛집이지 진짜. 그치. 그래서 오리집은 부창오리, 막국수집은 형제막국수. 그 다음에 제가 가봤던 데는 한 군데. 경포대 쪽에 돌고래 횟집이라고 있습니다. 횟집은 거기가 좋습니다. 거기가 싸고 괜찮습니다. 뭐 경포대도 많이 가시니까 뭐 뒤쪽에 횟집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고중? 네. 아니 그 중에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나는 고중 횟집인 줄 알았어. 아니. 나는 근데 강원도 쪽은 많이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번에 우연히 촬영하러 갔다가 경기장이랑 한참 먼데 그래도 강원도니까 추천해주고 싶어가지고 삼북막국수라고 완전 산 바로 옆에 있어. 촬영차 갔는데 거기가 이제 100% 메밀이래. 먹으면 뚝 떨어져. 차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독특한 느낌인데 엄청 맛있더라고. 야 여기는 진짜 대박 맛집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또 이제 수육을 같이 먹거든. 엄청 찰지면서 엄청 쫀득하면서 그 해무침 같은 거 막 주시잖아. 네. 식혜라고 하더라고. 식혜. 식혜 그쵸. 그거랑 해서 같이 싸 먹고 막국수를 먹으면 완전 대박이야. 아무튼 거긴 꼭 추천. 진짜 무조건 가봐야 돼. 그냥 강원도 경기 보러 가면서 미리 가가지고 먹고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진짜 맛있고 유천 쩡이네 매운 등갈비찜. 내가 이제 서치하다가 네. 갈비찜 워낙 좋아하거든. 네. 근데 갈비찜에 면이랑 콩나물이랑 그 다음에 치즈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비주얼은 와, 좋다. 피자네. 그래서 여기 완전 맛있다고 다들 해가지고 나는 잘 몰라. 그래서 맛집은 솔직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맞아. 그럼 안 가봤는데 갔다고 할 수 없잖아. 그럼. 자 그러면 그럼 저는 메인 콘텐츠가 지금 있잖아요. 메인 콘텐츠. 춘천과 강릉 예, 두 군데로 해서 저는 춘천은 닭갈비랑 뭐 이런 거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막국수로 관해서 동서의 3대 막국수집으로 준비했어요. 그런 게 있어. 누가 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정한 3대 막국수집.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내 생각. 또 멍충멍충이죠. 첫 번째. 여기는 이제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막국수집. 이건 너무 유명한 집이긴 해요. 실비 막국수라고 해서 여기 이제 아주 슴슴한 막국수집인데 그냥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막국수집이고 오수물 막국수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춘천 그 근처에 강의 갔다가 같이 갔던 강사님들하고 밥 어디서 먹지? 이제 검색을 했다가 여기 한번 가보자 하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로컬들이 다 가는 그 맛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국수도 막국수인데 보쌈이 대짜를 시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대짜보다도 더 큰 한 특대짜리가 나와가지고 양도 많고 맛도 있고 막국수와 보쌈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 오수물 막국수가 있고 하나는 더 큰마당 막국수라고 여긴 저도 몰랐던 집인데 물막국수의 국물이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뭔가 동치미 계열이 아니라 약간 한방 뭐 약간 그런 한약 그런 느낌이었나? 좀 독특했는데 굉장히 맛있었던 잊지 못할 그런 맛집이었던 거 공개 3대 막국수 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습니까? 솔직하게 맛이 다 비슷해 아니면 다 달라? 다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유변이 얘기했던 혀를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을 저는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오수물 막국수를 좋아하는. 그래서 춘천은 그렇게 세 개. 그리고 강릉. 강릉하면 이제 떠오르는 음식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일단 초당 순두부 집 중에서 저도 여러 가지 다 가봤는데 여기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초당 할머니 순두부. 라는 집인데 여기 저도 몰랐는데 강릉에 한번 중계 갔는데 그때 이제 쿠플픽도 같이 걸려가지고 그 윤장현 캐스터라고 이제 아실 거예요. 예,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었던 맛집인데 맛있었어요. 예, 그냥 담백하니 초당 할머니 순두부 플러스 여기도 이제 막국수 집인데요. 예, 대동면옥 이라고 대동면허 운동장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 데가 좋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국수가 굉장히 좀 맛있는 그런 집이고 마지막 하나로 룽성 강릉 교동점. 제가 올 1월에 이제 강릉 동계 청소년 올림픽 때문에 강릉에서 한 2, 3주 살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냥 짬뽕 시켰거든요. 근데 추우니까 먹는데 너무 맛있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주가 생각나서 소주 시켜볼까 했더니 소주값이 3,000원인가 4,000원. 소주에다가 짬뽕을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룽성 강릉 교동점 이렇게 해서 춘천과 강릉의 맛집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팬들을 위한 또 가까운 곳에 또 정리하십시오. 정리를 해요? 정리해야지. 본인 코너인데 정리해야지. 아, 내 코너야? 그럼 누구 코너야? 강원은 과연 이제 전용 경기장 어디서 지을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예, 그 경기장이 나서 맛집의 또 분포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강원 맛집 모두 한번
즐겨보세요. 뭐야? 깔끔한 마무리. 옵텐더. 국현님 그거 멘트 하나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본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주무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거의 청취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박봉석 캐스터가 지금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니 이걸 하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먹는 돼지 이미지로 들어가는 이미지여가지고 먹기만 하는 이런 이미지 좀 잘 좀 포장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들. 예. 어쨌든 오늘은 이제 수원 맛집. 근데 작년 시즌 기준의 순위 기준을 저희가 이제 풀어가다 보니까 작년 순위가 정말 또 공교롭게도 11위, 12위 팀이었죠. 예, 수원FC와 수원삼성의 순위로 해서 오늘 이제 수원 맛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님이 알고 계신 수원 맛집 어디 계신가요? 아, 나는 사실 수원 맛집을 잘 몰라가지고 경준이한테, 수원의 김경준 선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경준이가 동탄에 사나봐. 동탄 맛집을 소개해줘가지고 얘가 동탄인 것 같아.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원평 시골 장터라고. 원평 시골 장터. 여기 이제 경준이가 말한 그대로 읽어줄게. 형님 여기는 점심에는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데 동탄 수원 사람들이면 다 알아요. 아 동탄 수원 사람들이면. 메뉴가 국밥이야 국밥. 순대국밥, 시골 순대, 내장국밥. 순대만 국밥 이런 것도 있고 다음은 이제 카페를 특히 카페 이름 되게 어려워 때레노시떼 예? 때리고 싶대 이런 느낌인데 네. 때레노시떼 스페셜점 여기 스페셜한가 봐 스페셜점 와이프가 나한테 스페셜하다 그랬는데 동탄이 아니고 동탄이 아니야 용인이야? 예 그대로 읽어줄게요 여기는 저 국밥집 근처에 있는 카페인데 대형 카페래 저기 사장님이랑 되게 친하고요 아 여기서 이놈이 광고를 하네 빵도 팔고 케이크도 팔고 커피도 유명할 정도로 인기가 되게 좋대네 이거는 뭐 경중이 피셜이니까 근데 얘가 진짜 거짓말 안 하지 믿을만해 얼굴 봐봐 거짓말 안 하게 생겼잖아 그 다음으로 여기는 신리천 호프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여기 동탄이네 여기는 치킨이랑 닭똥집 그리고 번데기탕 아 기가 막히다는데 기가 막히고 수원 선수들의 숨은 맛집이래 수원 선수들의 닭똥집은 대구 평화시장 느낌의 똥집이래 사장님이 대구 분이시고 선수들이랑도 되게 친하고 이기재, 공경원, 김선민, 김경중 단골집이라고 강조를 했어 그러면서 여기 자기 유니폼이랑 애들 유니폼 걸려있는 거 팬분들이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겼을 때 가시면 더 좋겠죠? 그죠? 네, 졌을 때 가면 큰일 나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경중아 고맙다 형이 네 덕에 그래도 했다 야 오늘 분량 없을 뻔했는데 고마워 형님은 듣고 계시죠? 듣고 있습니다. 그냥 잘 듣고 있어요. 그럼 소키 형님부터 가볼까요? 근데 저는 진짜 뭐 봉서 형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원 가가지고 워낙에 근처라가지고 뭐 밥 먹고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본 데가 거의 없고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일단 경기장 앞에 우만동 코리안 바베큐라는 식당이 있대요. 여기가 보니까 체인점인데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맛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뭐 직관 가면은 앞에 다 바글바글 하니까 여기는 아마도 경기 끝나고 나서 가신 데인 것 같은데 여기를 제가 일단 추천을 한 군데 받았고 월드컵 돼지 부속구이라는 데도 제가 추천을 받았거든요. 여기도 맛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 드렸고 영광 형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급하게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가본 데 중에서 진짜 맛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화성이에요. 솔밭 가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솔밭 가든 본점인데 여기가 주소로 따지면 삼겹살이 경기도 화성시 병점이래요. 병점. 삼겹살? 화성 병점인데 여기가 새벽에도 하는 그 고깃집이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제가 가봤었는데 여긴 진짜 맛있습니다. 논스 캔슬이야? 일단... 아니야. 아니 이게 잘 안 들려.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는데 여튼 내 말만 하자면 여기는 그 화성시 병점에 있는 데인데 제가 언제 갔냐면 미르 가기 직전 경기 있잖아요 빅버드 마지막 경기 빅버드 마지막 경기 직관 갔다가 프레드 트리콜로 이제 현장팀을 하고 있는 수원 팬 친한 동생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자기 집 근처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기는 수원 팬분들 딴 분들도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솔밭 가든 본점인데 솔밭. 삼겹살 이런 거 먹었었는데 삼겹살 맞잖아 기본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삼겹살 줄 때 그것도 주지 않아? 그 선지국? 맞아. 오, 그 맞네. 거기 엄청 맛있잖아. 영광이 형 가셨어요? 아, 거기 맛있어. 거기 완전 맛집이야. 영광이 형이 알고 있어 맛집이지, 여기는. 거기 맛집이야. 유변 형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유변은 내용이 없네. 박봉서가 희망이다. 수원은 저는 사실 지금 추억이 많은 곳이라 저도 이제 K리그를
일식 하기 전에도 저 좋아해서 막 따라다니면은 전 아대 앞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아주대 앞에서. 아주대. 네. 거기서 맨날 이제 끝나고 술 먹고 쓰러져서 거기서 길바닥에서 자고 뭐 난리가 났던 동네여가지고 저는 근데 조금 더 이제 대중적으로 다가가서 술집 다 좀 빼고 수원 앞에 홍화로 두 개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네. 그 빅버드 바로 앞에 있는 거 말고 아주대학교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진짜 그 홍화루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가 뭔 점이야? 제가 그 사장님하고 얘기했더니 빅버드 앞에 있던 홍화루 원래 사장님인데 옮겨가서 글로 옮겨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장님이 들어와서 그냥 그걸 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맛있어요. 여기도 맛있지만 거기도 맛있고 둘 다 맛있는데 저는 거기서도 더 맛있었던 게 짜장면 탕수육. 예. 탕수육은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탕수육 하나 굵기가 제 팔뚝은 좀 오바인데 제 팔뚝은 반만 해요. 탕수육 하나가 굉장히 크고 씹으면 그렇죠. 육즙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꼭 한번 시간이 되시면 아주대에서 좀 더 가서 있는 그런 홍화로 한번 가보시고 수원종합운동장 앞에 저는 이제 목마를 때마다 가는 냉면집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칡냉면집이라고 우리가 아는 그 소위 말하는 그냥 칡냉면 우리가 모두 아는 그 MSG만 나는 그런 이제 냉면집인데 정말 시원하게 맛있는 예 그런 저는 예전에 아는 형님들하고 그 근처 팔달산인가 등산 한번 갔다가 내려와서 그거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냉면집 하나 있고 아 목마를 때 냉면 먹어요. 목마를 때 냉면 육수 먹으면 눈 돌아갑니다. 예. 여름에 운동 끝나고 냉면 먹잖아. 환장하죠. 거기에 또 식초랑 아삽이 엄청 넣어가지고 확 먹잖아. 그러면 코 뻥 뚫면서 배우신 분 아시는 분. 저 그리고 그다음에 수원 종합운동장 또 근처인데 할머니 손순대라는 집인데요. 여기는 지도 찾아가실 때 잘 찾아가셔야 돼요. 건물 뒤에 숨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순대국도 순대국인데 순대 전골도 뭐 기가 막힙니다. 기똥차면 이거 순대 전골 딱 한 입 먹는 순간 소주로 안 뗄 수가 없는. 예, 우리 유변이 좋아할 만한. 예. 진짜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우리 진짜 할머니가 손을 넣어가지고 살짝 끓여보시는. 예, 그래서 할머니 손순대. 할머니 손 괜찮으시지? 멀쩡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원하면 가장 유명한 게 또 뭘까요? 수원 한갈비? 맛이 나는 통닭입니다. 예. 통닭 골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 통닭집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매향통닭이라는 집이 있는데 매향? 예. 수원 로컬들은 매향통닭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통닭도 통닭인데 그거랑 사이드로 꼭 하나 시켜야 될 게 닭껍질 교자라고 해가지고 만두잖아요 교자가 그 만두피가 밀가루가 아니라 닭껍질로 피를 해서 만든 건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정말 고소하고 굉장히 맛있는 그래서 통닭과 닭껍질 교자를 같이 매양통닭에서 즐기시면은 수원의 맛집은 모두 즐기신 겁니다. 이야, 아니 그치 맛있겠다. 닭껍질로 만든 교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K리그 1 작년 시즌 기준으로 해서 1위부터 12위까지, 그러니까 울산부터 수원 삼성까지 쭉 12팀 지역에 이제 맛집 한번 쭉 봤었고 서울은 사실 따로 찍진 않고 이제 상암으로 저희가 직접 가서 팬들도 만나면서 푸드트럭의 음식 같이 즐겼었잖아요. 근데 그 아쉬움에 팬분들이 왜 서울은 맛집을 찾지 않았느냐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절대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서울 맛집은 저희가 또 직접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한 곳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서 우리 PD님 말로는 회식을 한답니다. 예. 회식이면 뭐 양껏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드시고 오세요. 목마를 땐 냉면 육수. 예. 그래서 서울 맛집 찾아가서 저희 또 회식도 하면서 또 재밌는 얘기 또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선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네. 서울 선수한테 물어봐도 좋고 또 보시는 우리 서울 팬 여러분들 혹은 또 K리그 팬 여러분께서 그 경기장 근처에 맛집이 있다. 여기는 정말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참고를 해서 방문해서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예.